자, 제가 지난주였나요? 아니면 지지난주였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터키와를 잘못 샀다가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이 뿔룩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뿔룩한 터키와를 잘못 와가지고 불량품이 와서 내가 이 불량품을 환불을 받고 환불 받고 나서 내가 이걸 고쳐서 쓰려고 다시 고쳤어요. 안녕. 얘들아 유튜브로 봐, 유튜브로. 유튜브로 봐, 유튜브로. 유튜브 몰라? 유튜브 뭔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고쳐서 나는 일석이조가 됐죠. 물건값 환불 받고 이거 고쳤고. 근데 확실히 고쳐졌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아직 안 해본 상태예요. 이제 발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아, 양아치가 아니지. 그거는 이건 양아치가 아니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저를 양아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양아치 아닙니다. 저는 소비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한 것 뿐이에요. 소비자로서의 권리 행사를 한 것 뿐이에요. 나는 솔직히 이거 보내고 그냥 환불 받으려고 그랬어. 근데 자기네들이 어차피 이게 배송비가 물건값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나보고 알아서 처분하라고, 나보고 알아서 버리라고 나한테 버린 거예요. 이거 버리고 나는 주소다가 이거 내가 만들어서 쓴 거지. 뭐, 자,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런 카본 화살 같은 경우 처음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양손가락으로 어디 이렇게 뭐 상처가 났거나 뭐 이런 흠집이 났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뭐 상처가 나 있거나 아니면 흠집이 나 있거나 하는 부분이 터지게 되면 손, 팔, 뭐 심지어는 얼굴로 이게 적이 돼서 큰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항상 염두해서 안전습사 하시기 바랍니다. 당기면 68파운드가 되는 터키시보 습사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터키시보우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비전비팔로 써서 국뚱식으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90으로 쏘는데 왜 좀 더 안 맞냐. 이 정도면 뭐 괜찮죠? 네. 대견하다. 아주 잘 고쳤다. 터키시보 테스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만들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하나의 멀쩡한 또 활이 이제 하나가 탄생되니까 기분은 좋네요.